자, 여러분, 이제 우리가 건축법의 건축물로 건축 절차 체계도 교재 39페이지를 한번 보도록 하죠. 이 39페이지하고요, 40페이지하고요, 41페이지 쪽이 내용은 우리가 건축법의 적용 대상인 건축물을 건축해서 사용하는 절차라 하겠습니다. 그 절차표를 통해서 큰 줄기를 잡으시고 세부적인 내용은 생각이 되도록 공부를 하셔야 돼요. 자, 그걸 보겠는데요. 건축법에 적용 대상 물건인 건축물. 이렇게 건축물을 우리가 건축을 하고 싶다. 그때는 미리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대의를 준비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위에 딱 건축물을 건축해야 되는데요. 이때 이 대지를 준비해 가지고 건축을 하고자 하는 우리 국민들, 우리 사인들은 건축허가 신청서 허가를 받아야 할 대상이 있고요. 규모가 큰 것들은 허가 대신 신고만 해도 되는 대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이 아니고 국가 지방자치단체 이런 자들이 자기 소유의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한다. 그때는 그걸 공용건축물이라 한대요. 이런 공용건축물을 건축할 때는 건축함에 앞서서 그 지역을 관할하고 있는 허가권자와 건축 협의를 하게 됩니다. 협의가 이루어지면 허가 신고 받은 걸로 간주하니까 별도로 허가 신고하지 않아요. 그래, 허가하고 신고는 우리 국민에게만 적용한다. 이렇게 하시고, 이때 허가 대상 건축물을 건축할 때는 유자격자인 건축사에게 설계도서 의뢰해서 첨부해가지고 허가 신청을 하게 돼요. 그때 허가 신청을 했는데 허가 요건 불비로 불허가 처분을 받았다. 그러면 비용만 몽땅 날릴 수가 있죠. 이런 점을 감안하여서 허가 대상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정시로 이렇게 건축 허가를 신청하기 앞서서, 신청을 하기 앞서 미리 이 대지 준비해서 여기에다가 법적으로 허용되는 건축을 못 맺는지, 또 규모는 얼마까지 가능한지 건축 허가 받아서 허가 신청할 때 신청자가 고려할 것 뭔가 이걸 미리 알아볼 수 있도록 하는 절차를 두고 있는데요. 그걸 사전 결정 신청 제도를 하죠. 그래, 이 사전결정 신청을 바로 누가 한다고요? 허가 대상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건축자가 합니다. 누구한테 하느냐? 허가권자한테 합니다. 허가권자라고 하는 것은 건축사 7명 있죠. 7명, 바로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사, 시장, 군수, 자치구청장, 그리고 서울특별시하고 6대 광시는 그 규모가 21층 이상, 연면적 10만 제곱미터 이상, 연면적 10분의 3 이상의 증축을 통해서 21층 이상 증축, 연면적 10만 제곱미터 이상의 증축, 다만 공장 창고 제하고 말이죠. 이런 큰 건은 특별시는 특별시장, 광역시 광역시한테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허가권자 7명이 있습니다. 이네들한테 건축주가 사전 결정을 신청할 수가 있다. 이 사전 결정 신청은 그 건축물을 건축하는 절차상 필수용이 아니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임의적 절차다 이렇게 하셔. 그래서 신청해야 한다 그럼 틀리고 신청할 수 있다 임의적 절차다 이렇게. 이때 사전결정 신청서가 들어갈 때에는 바로 그 땅이 농지다 그러면 농지용 허가를 받게 한 서류 등을 함께 돼요. 또 국토협상 여기서 개발행인 뭐 토지 형질변경 한다 그럴 때는 개발행 허가를 받게 한 서류도 함께 넣어요. 산지면 산지용 허가 등을 받게 한 서류도 됩니다. 그 산지가 도시 간의 보존 산지일 때 그렇고요. 자, 그다음에 하천법상 하천 점용을 하고자 할때 하천 점용 허가를 받게 한 서류도 함께 넣어요. 그래 넣으면은 이 허가권자가 미리 그런 관계 행정기관장과 협의를 거치고자 건축복합 민원 일괄 협의를 10인에 개최합니다. 개최 가지고 협의를 해요.
협에서 오케이 해가지고 사전 결정을 해서 통보를 해준다. 통보를 해주면 아까 협의가 쳤던 네 가지 국산 농화는 받은 걸로 의제처리한다는 거. 이런 것들은 받은 걸로 의제합니다. 그리고 사전 결정 통지가 떨어지면 정식으로 이 건축화를 이제 신청하게 되는데, 건축화 신청은 몇 년에 해야 되냐? 2년 이내에 해야 된다. 만약 2년 이내에 건축화를 신청하자면 바로 사전 결정의 효력은 자동 상실되어서 그 이후에 2년 지나고 나서 건축화 신청하면 허가 받는다는 보장은 없다. 2년에 신청하면 허가 내준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겠어요. 2년 꼭 알아주시고요. 그리고 이 사전 결정 신청서를 내고자 하는 이 건축주, 땅 준비해가지고 신청될 때에, 이 자기가 구상하고 있는 건축물의 건이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이라면 심의도 밖에서 건축위원회 심의 서류를 함께 넣으면 돼요. 그리고 이 교통 유발세다 그러면 교통 영향평가 대상, 사업 검토 대상이다 그러면 그 서류도 함께 내면 돼요. 그런 것들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청이 들어왔던 건중이 대지면적이 환경 영향 평가보다는 대규모 그 환경 영향 평가 사업 규모에 해당한다. 그때는 이 사전 결정을 해주게 되는 허가권자께서는 미리 관계 그 환경부 장관하고 또는 지방 환경관세장과 꼭 협의를 해서 사전 결정에서 알려줘야 된다는 것 알아주시고, 그다음에 건축가 신청을 만약 아까 2년에 하지 않으면 사전 결정 효력은 자동 상실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상실 당하지 않기 위해서 신청을 한다. 사전 결정 받아가지고 건축가를 신청하든, 사전 결정 받지 않고 건축가를 신청하든, 사전 결정 받고 하든 안 하든 바로 그건 차이인데, 아무튼 2년에 하지 않으면 사전 결정 효력은 상실된다 알아주시고, 이때 건축가 신청서를 낼 때는 설계도서를 건축사한테 받아서 첨부서 냅니다. 이렇게 설계도서를 첨부서 내면 허가권자에게 들어가죠. 자, 이때 허가권자는 허가 신청서 들어왔던 건중 허가 요건을 구비했다 그러면 자기도 법에 구속을 당해서 건축 허가라는 행정일을 행사해 줘야 됩니다. 그래, 건축허를 내주게 돼요. 이렇게. 이때 건축허가 신청서를 받았던 이 허가권자께서는 또이 건축허가 신청서에 의제받고자 하는 서류가 들어왔다. 그 건의 내용을 또 협의하기 위해서 건축복합민원 일괄 협의를 건축 복합 민원 일괄 협의회를 개최합니다. 이렇게 건축가 신청되면 그날부터 10일 내에 개최를 해야 돼요. 개최해가지고 여러 가지 건을 협의해서 건축가를 내렸다 그러면 건축가 받으면은 아까 협의가 쳤던 건에 대해서 바로 다 받은 걸로 의제처리하죠. 그 어떤 것들을 받은 걸 의제처리하냐? 건축공사 할 때에 그 현장에 가선주물 축조를 할 필요가 있어 서류돼서 건축을 받았다 그러면 공사용 가설 건축으로 축조 신고한 걸로 본다. 그래서 별도로 신고할 필요 없이 축조해도 된다. 그리고 공사용 가설 건축뿐만 아니라 공작물 축조 신고도 마치고 본다. 그리고 바로 그 개발행위, 국토협상 개발행위 허가도 받은 거고, 그다음에 사도법에 따른 사도개설 허가도 받은 거고, 도로법상 도로점용 허가도 받은 거고, 농지법상 농지점용 허가도 받은 거고, 산지면 산지 일괄법상 산지점용 허가 등도 받은 거 본다. 그다음에 그 수도사업소에게 상수도 공급 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소 설치 신고도 한 걸로 본다. 이런 여러 가지 의제사항이 있죠. 그리고 하수도법에 따른 배수시설 설치 신고도 한걸 본다. 개인 하수 처리설 설치 신고도 한걸 본다. 이런 것들을 의제 처리를 해주죠.
그래, 의제 처리상이 엄청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의제 처리한 걸로 간주해서 절차에 간소가 있게 돼 바로 이제 공사를 들어가면 돼요, 이렇게. 그때 건축화를 받았다면 그날부터 몇 년에 공사에 착수해야 될까요? 바로 2년에 착수해야 되죠. 그런데 허가 받았던 건 중 규모가 바로 크다고 보는 공장이었다. 공장 규모 크죠? 공장은 3년을 줍니다. 공장이 아니면 2년 주고요. 그리고 정당한 사유가 있었을 때에는 이 착수기한을 좀 연장을 받아갈 수가 있는데요. 연장은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결정납니다. 이 기간 내 공사를 해야 돼요. 공사한다 이걸 착공이라 하죠. 착공할 때는 신고서를 냅니다. 신고서는 공사에 착수하기 전까지만 내면 돼요. 공사 계획서를 짜가지고 제출한 것이 착공신고입니다. 이 기간 내 만약 공사에 안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허가권자는 건축화를 취소할 수 있다, 취소해야 한다, 취소해야 한다라고 하셔야 돼요. 필수입니다. 그래서 취소를 당하기 싫으면 들어가면 되죠. 착공신고하고 들어갔습니다. 공사 짜장 합니다. 근데 건축자금 조달에 얼음이 있어서 공사가 중단되네요. 그래서 지켜보니까 도저히 공사하려고 불가능하다 판단되네요. 불가능. 이때도 허가권자는 건축화를 취소해야 합니다. 또 이 건축화 신청서 낼 때요. 원칙적으로 주택 건설 뭐 하기 위해서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한 이 대지 소유권을 확보해서 내지 않겠습니까? 대지 소유권을 확보해서 내는데 착공 신고도 하기 전에 이 건이 경매 공매로 소유권 상실해 버렸다. 그랬을 때는 그 상실된 앞도 6개월 이상 바로 공사 착수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도저히 공사 착수가 불가능하다. 그럴 때도 건축을 취소해야 하죠. 일단 그런 절차에 의해서 걸리지 않고 순조롭게 공사에 들어갔다 합시다. 공사 들어갔는데 또 나름대로 공사를 중단했다. 그러면 현장은 엉망이 될 겁니다. 미관도 해치고 안전사고도 터질 수 있고요. 그래서 이 착공신고서 들고 온 건축주에게요. 허가권자께서요. 이 공사 들어가려는 그 건의 규모가 연면적 1천 정도 이상이다. 이런 공사건이다. 그럴 때는 미관 개선 및 안전관리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예치금을 미리 예측할 수 있어요. 이 예치금, 안전관리 예치금은 건축공사비의 1%를 예측할 수 있다는 거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예측하고 나서 공사 들어가도록 착공신고 수리됐는데 공사 중단했다? 안전관리 조치를 취해야 된다? 안 했다? 그러면 허가권자는 바로 그 건축주에게 개선을 해라고 명할 수 있죠. 미관 개선 및 안전관리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명해야 되는데 이해하지 않으면 허가권자가 대신 그런 행정대지평을 통해서 개선 조치를 취할 수 있고요. 그때 들어가는 그 비용은 바로 예치되어 있는 예치금을 사용할 수가 있다는 것. 사용했는데 부족분이 발생했다 하면 추가로 강제 징수를 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공사 중단 기간이 2년 이상 경과되면 그때 허가권자는 서면으로 이 건축자에게 고지합니다. 우리가 직접 안전 울타리 같은 조치를 취하면서 그 개선 조치를 하겠다라고 통보를 하게 되죠. 이때 그때 그 개선 조치를 취할 때는 이런 예치금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 만약 이 사업장 공사를 하게 되는 현장에서 공사가 중단되지 않고 잘 정리해서 진행되고 있다. 공사가 다 끝났다. 공사 끝나기 전에 말이죠. 여기 건축물을 건축하는 주인이 건축주고요. 건축주는 바로 자기가 믿을 만한 건축사 있잖아요. 건축사를 공사 감자로
지정해서 보내죠. 그리고 이 건축공사를 하게 되는 시공자, 계약을 통해서 공사 시공자, 공사 대금 주고 입금까지 다 합의해서 돈 주고 설계도서 줘서 공사 시공자라 이금 공사 진행해서 건축공사 마무리되면 자기한테 인도해달라고 하죠. 그리고 이 설계를 해줬던 설계자 있지 않습니까? 이자들, 건축주, 설계자, 공사 시공자, 공사 감자, 얘네들이 건축 관계자인데 이 건축 관계자가 중대에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이때 변경되면 관할 지자체한테 변경 신고만 하면 된다는 것. 건축주가 원래 A였는데 B로 변경됐다, 중대에. 이렇게 설계, 또 시공자도 변경됐다. 이럴 때는 변경 신고를 하면 되지, 변경허가 받는 거 아니라는 거 알아주시고, 이때 이 건축주 시공자에게 설계도서 줘가지고 공사를 시켰는데, 이자가 시공을 할 때에 바로 설계 도서대로 하지 않는다. 건축자들도 법에 맞지 않는 것 같다 쓴다. 그러면 위반이죠. 위반된 사항을 이 감자가 바로 체크를 했다. 그러면 그 사실을 즉시 건축자한테 알리고요. 시공자한테 시정과 재시공 요청하고 재시공을 요청했는데 말 안 들으면 공사 중단을 요청합니다. 공사 중단을 요청했는데 계속 공사하면 이 감자는 그 위반된 사실을 허가권자한테 보고를 하죠. 자, 만약 이 시공자가 성실 시공해서 순조롭게 공사가 끝나간다. 그러면 이 감자는 공사에 따른 감리 보고서를 작성하죠. 공사가 중간 정도로 있다. 그러면 중간 감리 보고서. 공사가 다 끝났다. 그러면 감리 완료 보고서를 작성하죠. 작성해서 건축자한테 제출하고요. 시공자는 건축공사 다 끝나면 건축물 건축자한테 인도합니다. 그렇죠? 그래 인도를 하죠. 인도 받아가지고 이 건축주가 그 건축물을 이제 사용을 하고 싶다. 사용을 하고 싶으면 바로 허가권자한테 사용 승인을 신청하게 됩니다. 사용 승인을 신청을 하죠. 허가권자한테. 이때 사용승인 신청서가 들어갈 때 건축실은 공사 시공자로부터 받았던 감리 완료보서, 감리 완료보서하고요, 공사료 도서, 감리할 보서를 첨부해서 냅니다. 허가권자께서 7일 이내 검사를 하고요, 합격하면 사용하도록 사용서를 교부하게 됩니다. 자, 이때 사용승인과 관해서 그 사용승인 신청을 건축주가 허가권자한테 한다라는 거. 그래 공사가 다 끝나면 사용승인을 신청해서 사용승인서 받아서 사용하지만 공사가 일부 완성되지 않고 일부는 완성됐다 그러면 그 부분 법적으로 사용하는데 지장 없다 싶을 때는 건축주가 허가권자에게 임시 사용승인을 신청해서 임시 사용승인을 받아서 사용할 수가 있겠는데 임시 사용승인과는 원칙은 2년 인도를 하되 바로 대형 건축물공사가 안방공사로 인하여 그 기간이 장기간 이어지면 그 기간만큼 임시 사용승인을 연장을 받을 수 있다는 걸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건축주는 검사해가지고 지금 합격해서 사용승인서를 교부해 줘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허가권자가 사용승인서를 내주지 않는다. 그럴 때는 법적으로 사용해도 합법적입니다. 그리고 임시 사용 승인을 받아 냈다면 정시로 사용 승인을 받지 않는 상태이지만 사용해도 합법적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두시면 좋겠네요. 자, 그런 내용이 쭉 정리되어 있죠. 자, 그런 것들이 쭉 있습니다. 그래, 39쪽부터 40페이지 1까지 쭉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말입니다. 우리 국민들 중 신고 대상을 또 우리가 시험공부에서 알아둬야 되는데요. 신고 대상은 신고만 하면 허가 받은 것 같냐 하니까 별도로 허가 안 받죠. 이때 신고 대상은 나름대로 좀 머릿속에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따당 따다다 바닥 면적의 85제곱미터 이내의 증축, 개축, 재축은 신고 대상이다. 그 다음에 비도시인 관리적, 농림적, 자연 보호 전쟁 안에서 연면적,
200종부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로 건축은 신고 대상이다. 그 규모 초과하면 허가 대상이 되죠. 그러나 비도시라도 지구 단위 계획구역 내또 방제지구 붕괴 위험 지역 내에서는 규모와 관계없이 건축허가를 받아서 건축하도록 지시한다. 그다음에 연면적 200종부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도 신고 대상이죠.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 해체가 없는 등 수선이 대수선일 때는 신고 대상이다. 그다음에 그 연면적 합계 연면적 합계 100종부터 이하의 건축물의 신축도 신고 대상이다. 높이 3m 내 펼면서 늘리는 증축도 신고 대상이다. 그다음에 공업적이라든가 비도시역 중 지구 단위 계획구역 산업단지 내에서 5위 공장을 신축한다. 2층 이하로서 연면적 500종부터 이하인 공장을 신축할 때 신고 대상이다. 그다음에 농업용, 수산업용 이런 창고, 축사, 작물재배사 이런 것들을 시골 읍면지에 따라 건축할 때에 창고는 연면적 200종부터 이하라면 신고 대상이고 초과 및 허가 대상이고 축사고 작물재배사는 400종부터 이내까지 신고 대상이다. 초과 및 허가 대상.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주시고요. 이런 신고 대상은 신고서 내면요. 신고 수리가 바로 이루어졌다 합시다. 신고 수리가 이루어지고 신고 마쳐갔다는 증이 나온다. 신고 필증이 나왔다. 신고 필증이 나왔다면 그 신고를 한 자는 신고한 날부터 몇 년의 공사에 들어가야 되냐? 아까 허가 대상은 바로 원칙 2년, 공장 3년, 착수한 연장은 1년 이런 게 있었죠. 근데 신고 대상은 규모가 적으니까 1년에 들어가라 그랬죠? 1년에 바로 공사에 들어갔는데 안 들어갔다. 그러면 신고효력은 자동적으로 없어진다. 이렇게 하시고요. 그리고 건축주의 신청이 있게 되어서 착수기간 연장을 해달라고 신청하라면 신고 대상도 착수기간 연장은 1년 이내에 보면서 해줄 수가 있다. 이렇게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신고 대상도 착공에 들어갈 때는 착공 신고해야 되고요. 그리고 공사가 끝나면 사용승인 신청해서 사용승인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알아주십시오. 그런데 이 공용건축물 있잖아요. 국가 지자체에서의 건축물이 공용건축물을 건축할 때는 허가 신고 대신 건축협의에 하면 끝이죠. 그리고 이런 공용건축물은 특례가 인정되어서 협의 맞춰서 그 건축하고자 하는 그 공용건축물은 공사 들어갈 때 착공 신고도 할 필요 없다는 것. 그리고 공사가 다 끝나가지고 사용을 하고자 할 때는 그 지역의 허가권자에게 공사 완료 통보를 하면 이 자체가 사용승인을 받은 걸로 간주해서 사용승인과 똑같은 효력을 인정해서 바로 사용이 가능하다는 것. 즉, 이 공용건축물은 공사가 다 끝났을 때 사용승인 받기 위해서 사용승인 신청할 필요 없다는 것. 사용승인 받지 않는다는 것. 공사료 통보만 그 지역의 허가권자한테 하면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특례가 인정된다는 것.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서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40페이지 보시면 이 건축물 건축할 때 말이죠. 여러 가지 행위들이 수반되죠. 그 건축물 시공 시 고려해야 할 사항 해가 가로 안에 보면 박스 안에 건필도 적용하고 용적률도 적용하고 그래서 건축물 건축하죠. 그때 건필이 무엇이냐, 용적률이 뭐냐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두세요. 건필은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의 비례다. 계산할 때는 100%를 곱하면 되죠. 그 다음에 용적률은 대지 면적에 대한 연면적의 비율을 말하죠. 계산할 때 100%를 곱해서 산정하면 되는데 이때 용적률 산정 시 연면적에는 바로 네 가지 부분 면적은 제한다. 지, 주, 피, 빌. 지하층, 지상 부속용 주차장, 피난정구역, 대피공원 면적은 제, 지주 피피는 제한다. 이런 것들이 머릿속에 떠오르면 좋겠고 이러한 건폐로 최단도 용적률 최단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77조, 78조에 규정되는 그 기준을 적용해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 건축법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대비 더 특별법적 유치를 찾아오고 있기 때문에 이 법을 통해서 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기준을 때로는 강화 적용, 때로는 완화 적용을 해서 규정할 수 있다. 규정이 됐다면
그 건축법상 기준을 정해서 건축물을 건축하면 된다. 용량도 똑같다. 이렇게 받으시고, 그 다음에 이 건축물을 건축할 때는 맹지면 허가 함부로 안 내주죠. 그래, 맹지가 아니어야 됩니다. 돌하고 잡하고 있어야 출입로가 확보되어서 건축물을 건축하도록 허가 등을 받아갈 수 있는데요. 그러한 것의 내용으로서 이 대지와 도로의 관계 기준이 있죠. 대지와의 도로 관계 기준. 이 건축물에 들어설 대지는 원칙적으로 건축상 도로하고 2m 이상 잡아갈 것을 요구한다. 다만 그 대지에 출입하는 데 지장이 없다든가 바로 건축이 금지된 공작고 잡아오고 있는 경우, 근데 공원하고 광장, 유원지 같은 이런 공작고 잡아오고 있는 대지는 바로 맹지라도 출입하는 데 지장이 없다라고 허가 권장하면 건축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그리고 농지법상 농막을 건축할 때는 맹지여도 바로 허용된다, 건축이. 그리고 이 건축물이 들어설 대지와 관해서 그 건축물의 연면적기가 2000 용미터 이상인 그 건축물 대지는 넓이 6미터 이상인 돌에 4미터 이상 잡아갈 것을 요구받지만 공장의 경우는 연면적기 3000 용미터 이상일 때에 넓이 6미터 이상 돌에 4미터 이상 잡아갈 것을 요구받는다. 이런 것들이 머릿속에 정리됐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 도로 지정과 폐지 변경, 이 도로 위치를 지정 공갈 때 허가권자가 하고 폐지할 때 변경할 때 허가권자가 하는데, 지정할 때는 그 도로에 대한 이해관계는 동의를 받아서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해관계인이 해외에 거주하고 있으므로 말미암아 동의를 받기가 곤란하다. 또 주민이 장기간 통행로로 이용되고 있음이 조례하여 결정된 토지에 따라 도로의 위치를 지정 공갈하고 온다 라고 할 때는 이해관계는 동의를 거치지 않고 건축인의 심의를 거쳐서 도로 위치를 지정 공갈할 수 있지만, 그렇게 지정되어 있는 도로를 폐지화 변경, 폐지와 변경, 폐지와 변경을 할 때에는 반드시 그 도로에 대한 이해관계는 동의를 얻어야만 가능하다. 이런 것들이 도로 파트에서 정리를 해 놔야 되죠. 그리고 자, 건축업종 결합건축, 이거 꼭 시험에 출제가 되는데, 이 결합건축, 건축업종, 이거 꼭 한 문제는 필수, 많게는 두 문제 나오죠. 건축업종을 체결할 수 있는 장소는 주로 그 지구단위 객구로 지정된 지역, 주관경 개선사업을 하게 한 그런 정부에서 그 토지 소유자, 뭐 건축물사, 지상공자 이런 이해관계를 갖는 모든 자가 전원 합의를 해야만이 건축업종을 체결할 수 있죠. 전원 합의가 있어야 건축업종을 체결할 수 있고, 이때 인가권자한테 인가를 받죠. 이때 인가받아서 폐지를 하고자 한다. 폐지를 하고자 할 때는 바로 전원의 동의가 아니고 가반수의 동의만 있으면 폐지를 할 수가 있다. 이 건축업종을 체결하게 되면 여러 가지 이점이 있다. 맞벽건축도 가능하다. 맞벽건축을 하여서 건축업종을 체결해서 건축이 이루어졌다면 함부로 바로 그 협정을 폐지 못하죠. 몇 년은 지나야 준공 그 착공 신고하고 나서 몇 년은 지나야 폐지인가 신청하도 받아주냐. 맞벽은 투자니까 20년. 이런 것들이 떠올랐으면 좋겠고, 그래 이렇게 건축업종을 체결하게 되면 그 협정 체결된 그 구역 내 땅에서는 바로 여섯 가지 규정을 통합 적용받을 수 있죠. 바로 이 대지안의 조경 규정, 그 다음에 부설 그 대지안의 조경 규정이라든가 건폐율 규정, 그 다음에 용적률 규정, 그런 것들을 통합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지와의 도로관계 규정, 그 다음에 부설 주장 설치 규정, 그 다음에 그 개인하수 처리설 설치 규정, 이런 것들을 통합 적용받을 수 있다는 것. 그 다음에 이 결합건축이라는 것은 두 대지 간의 용적률을 개별적으로 적용하지 않고 통합 결합해서 적용을 하자는 것이 결합건축입니다. 용적률 거래가 가능하는 것이죠. 이런 결합건축을 하게 되었다라고 한다면 그 협정 유지기간은 몇 년 가야 되는가? 30년 가야 된다. 이렇게 그래야 폐지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때 결합건축의 건은 폐지를 하고자 할 때 신고한다 그러는데, 폐지할 때에는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폐지 신고가 수리됩니다. 이런 것들이 머릿속에 정리됐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건축세나 건축전이 있는데요. 이 건축물을 건축할 때는 도로하고 잡아오고 있는 대지 안에서 도로 쪽에
건축물 등을 바로 배치할 수 있는 한계선을 규제받죠. 바로 그런 것들을 건축선한데 서요 넓이 이상인 도로하고 대지가 잡아오고 있다면 도로와 대지의 경선 그 자체가 건축되지만 서요 넓이에 몸치는 도로의 양쪽에 대지가 있다. 그러면 서요 넓이 4m를 강제 합포트라 해서 각각 도로 중심선을 기준해서 서요 넓이에 상당하는 거리가 아니라 서요 넓이에 2분의 1에 해당하는 수평 거리만큼 각각 대지 안쪽으로 후퇴해서 건축이 확정되죠. 이때 건축선과 도로 사이에 있는 그 대지부는 지상에 따라 건축물 담장을 건축 축조하지 못하지만 지폐 아래 부분은 건축선 수준을 넘는 구조로 해도 된다. 그리고 이 건축선과 도로 사이에 있는 대지부는 전체 대지 면적 계산할 때 제한다. 이런 것들이 머릿속에 정리되어 있어야 되죠. 그리고 한쪽에는 경사지, 철도, 하천, 선로부지가 있고 이 또 한쪽에는 대지가 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있는 도로폭이 서요 넓이 4m의 몸치는 도로다. 그럴 때에는 경사지 쪽에 있는 도로 경선을 기준해서 대지 안쪽으로 서요 넓이의 상당한 수평 거리만큼 물난선을 건축으로 확정해서 그 건축선을 기준으로 하여 이쪽 도로 쪽에는 자기 대지라도 지상에 따라 건축물 담장을 축조하지 못하도록 규제 않는다. 그때 건축선과 도로 사이에 있는 그 대지부는 전체 대지 면적 계산할 때 제한다. 이런 것들이 머릿속에 떠올라야 돼요. 그리고 도로 면부터 지상 4.5m 이하의 출입구 창 같은 구조물은 열고 닫을 때 건축선 수직면을 넘지 않는 구조로 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이 지상의 건축물과 담장은 건축선 수직면을 넘는 구조로 해서는 안 되지만 지폐 아래 부분은 건축선 수직면을 넘는 구조로 해도 된다. 그리고 이 시장군수 구청장 특별자치도사 특별자치상은 그 자기 관할 지역 내 도시이라면 설령 서요 넓이 이상인 도로하고 대지가 잡아가고 있다 하더라도 시가지 정비 또 건축물 정비를 위해서 4m까지 대지 안에 후퇴해서 이거 건축선이다라고 지정 고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그때 그 건축선이 대지 안에 거졌다면 건축선을 기준해서 도로 쪽으로 지상에 있는 대지 또는 건축물 건축 못하고 담장 축조하지 못하죠. 그러나 지폐 아래 부분은 넘어도 되죠. 건축선 수준 넘는 구조로 해도 되죠. 그리고 그와 같이 바로 건축선이 시장군수 구청장에 하여 대지 안에 딱 지정하셨다면 그때 건축선과 도로 사이에 있는 대지부는 전체 대지 면적 계산할 때 포함한다. 이런 것들이 정리가 됐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대지 안에 적용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대지 안에 적용 관련해서 먼저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의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건축주는 적용을 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외적으로 적용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다. 어떨 때는 적용무가 면제되냐? 녹지지역 안에서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보전지역, 녹간농지 안에서 들어가서 건축할 때는 면제, 적용면제. 그리고 공장 면제, 축사, 자, 그 다음에 가설물 면제, 염분이 함유된 대지에 따라 건축할 때 면제, 이런 것들이 떠났으면 좋겠고, 다만, 연면적 합계 1500제곱미터 미만의 물류시설이 주거적, 상업적에 건축될 때는 적용을 해야 한다, 면제되지 않는다. 이게 키포인트죠. 이런 것들이 적용 파트에서 정리가 되면 좋겠고, 그 다음에 대지 안의 공지, 이 도로 주변에 있는 대지에서 건축선 바짝 붙여서 건축물 건축하면 개방감을 느끼지 못해서 우리 시민들 너무 숨 막히니까 건축선을 기준해서 대지 안쪽에 일정한 거리를 뜯어가지고 건축물 배치해라 라는 것이 대지 안의 공지 규정인데 이것은 뭐 크게 몰라도 되겠고 공개공지 확보 이건 시험에 나온다. 우리 시민들의 쉼터를 제공하게 되는 것이 공개공지 공개관인데 이런 공개공지 공개관에서는 뭘 정해야 되냐 확보 대상적을 아셔야 된다. 공개공지 확보 대상적은 일주, 준주, 준공, 모든 상업적. 그래서 일반 주거적, 준주거적, 준공업적, 모든 상업적. 이 정도는 꼭 암기하고 이 공개공지 확보 면적은 대지 면적의 100분의 10 이내의 범위에서만 확보하면 된다. 확보 제공한 건축지역에는 그 건축물을 건축할 때 용적률하고 건축물 높이 제한을 그 지역에 적용되고 있는 것을 1.2배까지 완화 적용을 해줄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정리됐으면 좋겠고요. 5번 가로갯벌 건축물 높이장 관련해서 허가권자께서는 가로갯벌 건축물 높이를 지정 공고할 수 있는데요. 이때 가로 같은 가로길에도 건축물의 용도 형태에 따라 다르게 건축물 높이를
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거 알아시고, 특별시장 광역시장 자기의 도시 관리라여 특별시 조례로, 광역시 조례로, 조례로 가로별 건축물 높이를 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거, 조례로. 그 다음에 일조동 확보량 건축물 높이 제한에서는 전용 주거적, 일반 주거적 안에 들어가서 건축물을 건축하게 될 때에는 일조동 확보량 건축물 높이 제한은 정보 방향의 인접대지 건설을 기준해서 그 건축물 높이가 9m이면 1.5m 뛰고 9m를 초과하면 그 높이의 2분 이상 2격씩에서 건축을 하도록 규제한다. 그리고 중심 상업적과 일반 상업적 내에 들어가서 공동체를 건축할 때는 1조로 확보량, 1조동 확보량 건축물 높이 제한을 적용받지 않는다. 그리고 모든 세대가 동지를 준해서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 사이에 계속해서 2시간선 1조 하도록 하는 거리가 유지된다면 1조권 통과된다. 이런 것들을 알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새롭게 개발해서 순차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장소에서는 1조권 규정을 정남 방향을 기준으로 적용을 해나갈 수 있다. 뭐 택지발주기라든가 도시발구역, 정부구역, 국가산업단지, 지방산업단지, 뭐 도시전단산업단지 이런 장소에서는 정남 방향을 기준해서 1조권 규정을 적용해 나갈 수도 있다. 특히 정보 방향 쪽에 잡아고 있는 대지 소재와 합의했다든가 정보 방향 쪽에 잡아고 있는 그 토지가 건축 금지된 공지인 뭐 공원, 광장, 하층이 있다. 그때도 정남 방향은 인접대 경설 기준에서 1조권을 적용할 수 있고요. 또 28 건축물은 소형 건축물로서 아예 1조권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할 수 있죠. 2층 이하로서 높이 8m 이하인 건축물의 경우로서 조례로 정하는 그런 건축물을 건축할 때는 1조동 확보량 건축물의 높이를 적용받지 않을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스쳐 지나갔으면 좋겠고요. 7번 방화중 안에 건축물. 우리가 화재 위험 예방차 지정해놓고 있는 방화중 안에 들어가서 건축물을 건축할 때에는 건축물의 외벽과 주요 구조부와 지붕은 내화 구조로 건축해야 한다. 그리고 방화중 안에 들어가서 공작물을 축제할 때 간판이라든가 광고판 이런 걸 세운다. 3m 이상의 공작물을 축제한다. 그때는 주요부를 불연체로 만들도록 시한다. 이때 하나의 건축물이 방화주 안팎에 걸쳤을 때는 그 건축물 전부 대하여 방화주간의 건축물이란 건축법상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어찌지만 그 방화주 안에 속해 있는 건축물 부분과 방화주 밖의 건축물 부분 사이에 경계했다가 방화벽을 설치 구획했다면 각각의 장소에 따른 규제를 받는다. 이렇게 좀 알아주십시오. 여기까지 알아주시면 좋겠고 41페이지 이 건축공사 다 끝나고 나서 사용을 하게 되는 건축주는요 때로는 그 건축물 적법 절차를 해서 용도 변경을 해서 사용할 수도 있죠. 용도 변경을 해서 사용하고요 이때 용도 변경은 9가지 시설금표에 따라서 허가냐 신고냐 허가 없이 가느냐 이런 것들이 바로 적용되죠. 그때 9가지 시설군은 자산 전문 용교 근주가 있다고 그랬죠. 그리고 이 같은 시설군 이것들을 쫙 암기를 해라고 했죠. 그래 위로 올라가면서 용도변한다. 근데는 용도변 허가 받고 내려갈 때는 용도변 신고한다. 같은 시설군에서 용도변할 때는 허가 신고 필요 없지만 건축물 대장상 기지상을 변경 신청해야 한다 그랬죠. 이런 것들이 머릿속에 정리됐으면 좋겠고 이 건축법상 나름대로 법을 지킨다고 했는데 법을 위반할 수도 있잖아요. 건축공사하다가. 그래 건축공사하다가 법을 위반하면 위반 건축이 됩니다. 이런 위반 건축물로 건축주에게는 허가권자께서 여러 가지 시행령 조치를 낼 수 있죠. 먼저 야 철거해라, 해체해라, 아니면 용도 변경해라, 이렇게 아니면 공사 중지해라, 아니면 허가를 취소해버리겠다, 승인을 취소하겠다. 여러 가지 조치를 낼 수 있지만 벌금 부과는 행정형벌이니까 법원에서 선고가 떨어져야지 허가권자가 취할 수는 없죠. 이때 이 허가권자께서 바로 위반 건축물 건축주에게 기간을 정해서 언제까지 그 위반권을 시정하세요라고 시정을 내립니다. 시정명을 내렸는데 그 명령을 따르면 좋겠구만 따르지 않는 자들도 있죠. 그때는 그 시정명을 이해하자면 그 명령을 강제 이행하도록 압박을 가해서 이행 강제금을 허가권자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행 강제금은 아주 무서운 제도예요. 왜? 그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건축법상에서는 1년에 이행의 범위에서 반복해서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요하죠. 이때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게 될 때에는 반드시 사전에 개고합니다. 그리고 정식 부과인데 개고와 부과는 다 문서로만 하게 돼요. 그리고 이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게 되는 경우 바로 연면적 60 좀 띠아인 주택 같은 주거용은 좀 봐주죠. 부과 금액의 2분의 1까지 좀 감액해서 부과합니다. 그리고 이행 강제금을 부과받았던 자가 부과받고 나서 아직 내지 않고요. 놀래서 시정명을 이행했다 합시다. 시정명을 이행했다면 새로운 이행 강제금 부과는 즉시 허가권이 중요한데 이미 부과했던 이행 강제금 아직 내지 않았다 그러면 그것은 끝까지 징수를 하지 취소해 준 거 아니다, 철회해 준 거 아니다, 이런 것들이 이행 강제금 파트에서 정리됐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건축법상 내용을 마무리 짓고요. 잠시 쉬었다가 5파트 주택법상 주택건설 공급 절차 체계들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쉬었다 하죠.